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노래 재밌게 알려드리고 노래로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고 싶은 DJ 투갑스입니다. 중색!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, 노래 유튜브에서 항상 제가 노래 강의 영상을 올리면 노래는 연습하면 느는가 안 느는가로 감로는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. 노래는 타고나는 거다, 그냥 원래 잘하는 놈들이 잘하는 거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, 일단은 이 돌곰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제 아마 21살인가 2살인가 그럴 건데 3년 전 영상이랑 지금 영상을 보내왔어요. 이 친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. 그래서 이 친구 3년 전과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서 19살 때랑 22살 때를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노래가 연습하면 늦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늦는 건지 한번 비교를 같은 노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과연 노래는 연습하면 늘까요? 자, 일단 3년 전이네요. 이게 3년 전이야. 이건 중요한 거 뭐야? 노래가 연습을 해서 느냐 안 느냐는 거지.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냐 안 느냐. 내가 평가를 하자면은 굉장히 아마추어틱 했었죠. 저 때는 아직까지는. 소리는 되게 이쁘게 잘 내는데 노래가 뭔가 조금 날린다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뭔가 노래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노래를 배우는 친구가 흉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. 과연 3년 뒤 어떻게 됐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마는 그거야. 연습을 하면 느냐 안 느냐는 거지. 뭐 여러분들 말로는 잘한다는 거 아니야? 예, 잘하던 애가 연습을 하면 그러면 더 잘해질까? 예,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고요. 자, 이제 3년 뒤입니다. 누가 봐도 너무 썩었죠? 예,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냥 군밤 파는 아저씨가 돼버렸어요, 3년 만에. 예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. 아마 뭔 일이 있었나. 아,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 봐.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대 먹게 때리지도 못해 내 자신을. 난 그게 문제였어.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. 사랑했던 시간 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. 다르죠, 차원이. 그러니까 아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뭐 발성 이런 걸로 얘기를 했을 때 어린애랑 어른 차인 거예요. 3년 만에 여러분들. 네, 이거는 진짜 무대에 올라도 되는 노래예요. 아까 거는 무대에 오르면 안 되는 노래란 말이지. 3년 만에 이렇게 소리가 엄청 뭐랄까 되게 고급져진 거야. 그러니까 연습하면 는다는 거지.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날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. Yeah.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던 한참 있긴 많은 영화를 봤어.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. 아, 첫째 나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신 볼 수 없었지. 그건 영화이니까. 어, 내 주변에 여자가 많던 그런 헛소리.
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. 아니 왜 내 얘기를 내가 맘대로 못해. 변명도 못해, 남 탓도 못해, 아무 말도 못해. 웃어 이 자식이. 난 그게 재미없어. 너와 이별에 참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. 사랑했던 시간,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.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.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. 걷다 보면 시간이 말하겠지. 그 겨울 속을 걸어가.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. 얘가 진짜 다 좋거든?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건방졌어. 얘가 애티튜드 자체가 이미 가수였단 말이야.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띠꺼운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. 그래서 그런지 얘가 굉장히 숨을 쉬고 뱉는 거 있죠. 숨을 쉬고 뱉는 게 굉장히 여유로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야 될 거는 숨 쉬고 뱉는 거를 자세히 한번 봐봐. 이 친구 숨 쉬고 뱉는 걸 자세히 한번 느껴보세요. 굉장히 여유롭게 쉬고 뱉거든요. 그게 그 건방진 그 마음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야. 그런 걸 좀 보고 많이 배우셔야 돼요. 너와 이별은 참 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가는 맘 따라 흘러갔던 시간. 야 여기 박자 맞추기 진짜 힘들거든. 이런 거는 진짜 대학교 다니는 애들만 맞추는 거야. 아니면 원곡자거나. 제스처 토 나온다. 예.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가 17살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진짜 말도 못하게 못했었어요 여러분들. 그건 솔직히 근데 13살 치고는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중3 때는. 중3 때 형 저 노래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16살 때부터 지금 22살이니까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계속 해온 친구인 거예요. 중3 때 여러분들 수준이었는데 6년 만에 완벽한 수준으로 노래를 하는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가 연습해서 안 는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셔야 돼요. 무조건 늡니다.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즐기는지에 따라서 뭐 학원을 다녀 두세 달 만에 얼마나 달라지겠냐면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점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잘해지는 거예요 노래라는 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예, 연습만 하면 무조건 느니까 노래 연습해도 안 는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물론 이렇게는 안 될 수도 있어. 차 타고난 재능이란 게 있으니까. 어쨌든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해진다고. 내가 진짜 음도 못 맞추는 음치라도 연습하면 좋아진다고. 지금보단 나아진다고. 근데 노래만큼 쉬운 게 없어요. 진짜 숨 쉬고 뱉는 것만 바꿔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놓지 마시고 올해도 재밌게 저랑 같이 노래하십시다. 아시겠죠?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되게 멋있게 생각해. 이제는 돌고미는 다 좋은데 숨 쉬는 게 제일 좋아요. 네, 이렇게 안 뜨게 딱 눌러서 쉬는 게 굉장히 차분하게 잘 쉬거든요. 저런 건 나도 보고 배워야 되는 점이야. 나는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난 진짜 그런 거 생각 못하던. 노래할 때 그냥 진짜 완전 마탱이 가버리는 스타일인데 쟤는 참 저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진짜로. 저런 거는 나도 배워야 돼. 숨 쉬는 거는 예,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. 재밌으려고 하는 노래인데 잘하려는 욕심이 앞서면 안 늘더라. 그렇지 재밌어야 돼. 무조건 재밌어야 돼. 예, 즐겨야 된다니까. 즐기다 보면 늘어요. 예, 진리야 진리.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길 가다 사람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?